방송에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 중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요 얘기는. 전 사실 이건 진짜예요. 중학교 때 DDR 아시나요? 어. 오. 그 뭐 선수였습니다. 진짜? 뭐 진짜요? 어, 이거 재밌는데? 댄스 댄스 레볼루션. 그 뒤로 막 잡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거? 오락실에서 하는 거? 뒤에 안 잡죠. 전 뒤로 돌아서 했죠. 아예 안 보고, 화면을 안 보고 했다고? 뒤로 돌아서 1피, 2피를 다 써서 했어요. 돌아다니면서. 너? 대회 나왔었죠. 대회. 진짜? 오. 그럼 저도 하나 깎게요. 저 사실 남자예요? 나 진짜 언니 나 대체 어떡하면 짜증나지? 싸가지 없잖아. 저 사실, 저 사실 뒤에 너무 잘 부들. 좀 그러니까 자연히 바꿔, 전혀 바꿔 이렇게. 됐어. 일단 해봐, 진경아. 진짜 믿어야 돼. 나 태어나서 남자한테 차인 적 한 번도 없어. 알겠습니다. 자, 수기 누나. 수기 누나는요? 네? 그럴 수 있죠. 아니 왜 이렇게 넘어가? 네? 왜 이렇게 넘어가? 믿으라면서요. 믿어서 넘어간 분들 있죠. 안 믿어야 안 넘어가지. 몇 번 대시 해봤어요? 있네요. 아니 대시고 뭐고. 아 사귄 적이 없었나 보다. 아니면은 그리고 첫사랑과 결혼하고 그냥 그럼 차인 적이 없지. 아니면 차일 것 같은. 어쩌다 잘 엮여가지고 한 번에 그냥 골인했나 보다. 차일 것 같을 때쯤 항상 누나가 아씨 안 되겠다 빨리 하자 이러면 수법이 있는 거죠. 다른 얘기 준비하고 있을게. 얘기하고 있어봐. 어, 아, 얘기 안 했던? 거의 난 데뷔와 동시에 우리가 맞죠? 모든 걸 다 얘기를 털어야 되니까. 뭐 저 이것도 가벼운 건데 조세호 씨보다 많은 결혼식을 가봤습니다. 저는 결혼식을 한 2, 300번. 아 결혼식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알바 알바. 가봤었어요. 아, 촬영을 했었어요. 제 촬영이잖아. 사진. 뭐, 촬영했잖아. 아, 비디오. 아 비디오? 그 결혼식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모든 순서를 다 제가 비디오로 담는. 딱 들어가서 그 로비 전경 쫙 따고 그다음에 신랑 이름, 신부 이름. 아, 그러면 유일. 딱 틸다운. 여기서 딱 따고 그다음에 그 부조금, 아 부조금이라 축의금 받는. 근데 누군가에겐 지옥으로 가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 결혼이라는 게. 축의금 받는 거 인서트 따고 신부 대기실로 갑니다. 신부 대기실에 친구들이랑 사진 찍는 거 인서트 따고 그다음에 신랑님이랑 순서가 딱 정해져 있구나. 앞에서 손님들이랑 인사하는 거 따고 이제 식장 인서트 따고 화촉 할 때는 어머님들 두 분이 나오실 때는 그 일로 나와서 정면으로 찍어야 돼요. 앞에서 정면. 정면으로 찍어서 이게 뭔가 치우치지 않게끔.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21살부터 한 20, 20대 중반 정도까지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나보다 많이 갔네. 저 사실 사실이 너무 저 때문에 남자애들 싸우는 거 봤어요. 알겠습니다. 서로 야, 서로 가지라고? 수빈, 서로 가지라고? 수기 누나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서로 아, 서로 미치는 거예요? 서로 가지라고? 네, 남자들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커요. 오오오오 야 이게 우와 이게 무슨 호사야 우리가. 대박이다. 아이고 이거 빵 고급진 거 보소.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굿모닝 에브리바디. 잘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야, 이거 고급지다. 같기도 하고. 아, 이제 좀 홍콩 온 것 같다. 야이야. 일본 쪽에 계신 분이 계시네요. 이분이 또 엄청 유명하신가 보구나. 두 분이 더 유명해. 와, 너무 좋다. 빵 맛있다.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다. 와. 야, 이, 아니 이 빵 뭐? 이 빵 진짜 맛있어, 이 빵. 각자 빵 너무 맛있어. 다 있네. 맛있다. 아, 이 빵 진짜 이건. 아 네? 그거? 하나 더 해 그러면. 저는 못 먹는데. 그래. 딱 정해져 있어. 양이 정해져 있어. 잘하네. 근데 여기 빵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긴 맛있다. 원래 이게 홍콩이 왜 빵이 맛있는지 알아요? 왜? 우린 다 알잖아요. 몰라? 우영아 얘기해 봐봐. 원래 홍콩이 어디 나라 거였어? 영국? 그러면 영국은? 영국이 이제 베이커리랑 티 문화가 발달해서. 아닌데? 빵은 파리바게트 아니야? 파리가 유명한 거 아니야? 아, 나 티! 티 문화는 영국 아닙니까? 왜? 아니지, 중국이지. 차 문화. 걱정. 밀크티가 영국이 유명하지 않아?
어쩌라고 이씨. 본인이 얘기해놓고 뭐 어쩌라고 그러면. 아 본인이 얘기해놓고 뭐 어쩌라고 이씨. 역시 경우 없다. 알아서든 식사해. 야, 야 진짜 역시. 뭐 어쩌라고 이씨. 아 그래도 나 여기서 얘기 나와서 나 이번에 뭐. 너무 감사해. 너무. 왜? 뭐. 아, 밤에 그 더 시즌즈. 아 그치. 초대를 받아가지고. 아, 그래. 네 반갑습니다. 저는 홍김동전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우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했어? 그 주에 했다 이씨. 아 어쩌라고 이씨. 내가 뭐 봐야 돼? 내 것도 안 보는데. 그럼 그분 그 감독님이랑 친하세요? 누가요? 거기 피디님이랑 친해요? 이거 저야? 네. 뭐 하게? 그럼 저도 한 곡 하면 안 될까? 노래방이에요? 아니 노래방이 아니라. 야, 아니 너만 하란 법 있냐? 그게 아니라 말을 이상하게 한다. 아니 음악 프로그램에 내가 이런 말 해도 돼? 원래 진경이나 이런 사람이야. 나도 한국하면 안 돼요. 이런 말 해도 돼? 에? 나도 참. 그건 보통 노래방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내가 누나 보고 딱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동희가 새벽 6시에 강동원 형을 봤는데 근데 강동원 형은 저녁 6시 얼굴이었대. 그만큼 완벽해. 완벽해. 그래서 내가 아침에 딱 누나 봤어. 아침 7시 반에. 근데 누나는 아침 7시 반에 얼굴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시 얼굴. 그 얘기 지금 왜 하니? 나 지금 노래 얘기하고 있더라고. 제 맘 아니에요? 그렇게 맥락 없이 멘트 치라 그랬어 누나가? 맥락이 있는 거야. 맥락이. 스토리 전개가 노래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 누나 노래 한 곡 불러줘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 피디님한테 한번 그 불러서 어필이 될 수 있죠. 더 시즌즈에 누나가 노래를 하러 갈 수 있는 홍콩 쪽으로. 와서 홍콩 기운 받고 이제 또 MC도 바뀌었어요. 더 시즌즈가 악뮤 네, 악뮤로 바뀌어가지고 가자. 아, 둘이서 하는 거야? 악뮤 그러면 누나가 아니 진짜 나는 정말 너무 이찬원 씨 팬이기 때문에 이찬원 씨요? 이찬원 씨는 지금 옥탑방에 정확하게 이찬혁 그러면 나 노래도 노랜데 나 이찬혁 팬이거든. 악뮤 노래 세 개. 이찬혁 노래 파라다이스 노래 하나만 틀어주면 춤을 출게. 지금? 어. 너무 그냥 누나 춤추고 싶어서 그냥 그러는 거 아니야? 야 여기가 무슨 나이트도 아니고 내가 지금 춤을 왜 추고 싶겠니? 파라다이스? 그래서 궁금한 거야. 야 우리 메인 댄서야. 메인 댄서가 춤을 춘다는데 그거 아니잖니? 죄송한데 저희 KBS 출신 음악만 틀 수 있어요. 아~ 내가 유튜브에서 한 거. 기계로 누나. 부른 거? 누나 혹시 그 찬혁 씨의 아 지친다. 파노라마 얘기하는 거 아니야? 파노라마? 어. 파라다이스는 그건 아니야. 그래서 나도 처음 들어봐서 이번에 나온 신곡인가 이랬어. 자. 적간의 파노라마처럼 이거 아니에요? 여기에 춤을 춘다고? 리듬 탄다. 내려놓는다. 리듬 탄다.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창문 열려 있으면 뒤에서 차고 싶지 않아요. 근데 누나 날겠는데요? 우재 유튜브 한번 나가서 우재랑 발라드 듀엣 한번 할게. 제 채널에서요? 어. 네 것도 보니까 가수들이 막 노래하던데? 가수들이요? 너 왜 이렇게 표정이 딸따름. 야 거절해! 네? 거절해! 표정이 떨떠름해? 이 정도면 거절 되지 않았을까? 떨떠름한 정도면 되게 매너 있겠네. 공기가 거절의 공기가 흐르고 있는데? 한번 하자. 나 발라드 할래. 가수로 나가는 거야? 나 알겠다고 해. 나 알겠다고 하고 나중에 누나가 날짜 잡으면 안 된다고 하면 되잖아. 나 발라드 한다. 네 거 나가서. 네네. 알겠다고 해. 이제 알겠다고 하고. 왜냐면 안 그러면 이 대화가 안 끝나. 그때 가서 회사 핑계 대면 되잖아. 나 나윤건 나 그거 할게. 다 오케이 해.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는 거야. 나윤건 노래. 나윤건 노래. 한번 그럼 한 소절 불러봐요. 나였으면 알겠다고 해 일단.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아 진짜 너무 탄다.
다섯 분은 좀 홍콩에서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저는 압도적으로 되게 유명한 관광지지만 저는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를 참 좋아합니다. 홍콩에서? 여기. 여기. 전 여기가 제일 좋은데요? 여기의 이름은 룽킹힌입니다. 아, 어디 건물에 2층에 올라가는데 그 건물 2층이 전체가 포장마차 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와. 내가 거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김숙 씨는 홍콩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저 스타거리 많이 갔었고. 우영 씨는? 전 소호. 자, 다음 게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임은 딸기 게임입니다. 아, 잠깐만요. 승관 넷! 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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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관! 원우 셋! 원우, 원우, 원우! 민규 넷! 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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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혹시 둘! 혹시 요시! 안 돼! 미드레벨 스카레터, 미드레벨 스카레터, 미드레벨 스카레터, 미드레벨... 이거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말한 것 중에 그러면 나는 포장마차예요? 아니지, 2층에 있는 포장마차, 2층에 있는 포장마차, 홍콩 2층에, 2층에 있는 어느 포장마차. 내가 홍콩 2층에 있는 어느 포장마차라고 해야 된다고? 네. 지경이 아까 뭐랬죠? 나 M플러스 결론. 아니 홍인경 씨는 룽킹힌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룽 뭐야? 룽? 룽킹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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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룽킹힌 넷! 룽킹힌 넷! 룽킹힌 넷! 룽킹힌 넷! 룽킹힌 넷! 룽킹힌 넷! 이것만. 그러다가 룽킹힌 셋! 이러면 틀린다. 어느 건물 2층에 있는 포장마차? 어느 건물의 2층? 어느 건물 2층에 있는 포장마차? 요새 어렵네. 근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건물 2층에 있는 포장마차 넷이라고 저한테 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맞지, 맞자. 무조건. 그러면 몇 명 먹어요? 이건 탈락자를 뽑는 게임이에요. 탈락자가 발생하면 탈락자를 제외한 4명이 한 입씩 먹습니다. 자, 탈게요.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 나부터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룽킹힌. 스타의 거리. 어느 건물 2층에 있는 포장마차. 무서운 거리. 아, 자, 본격적인 시작! 룽킹힌 셋! 룽킹힌, 룽킹힌, 룽킹힌! 왜? 잘 가요. 룽킹힌 셋! 룽킹힌, 룽킹힌, 룽킹힌! 왜? 잘 가요. 진짜 내가 얘기했지? 뭔데 이거? 미쳤어. 뭔데? 이게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아 이거 이거 야 이건 진짜 미쳤어. 뭘 나 룽킹힌 했는데? 그냥 누나 세 번 했다고 그냥 세 번 말하면 룽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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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룽킹 룽킹 룽킹. 그러면 나는 이런 룰을 몰랐어. 나 세 번 하면 되는 줄 알았어. 아쉽네요. 박자에 대한 설명을 못 들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첫 게임 어쩔 수 없으니까 이미 드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네 박자잖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만약에 룽킹인 하나 이러면 룽킹인. 오케이. 알겠죠? 2023년 대한민국 예능이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걸 지금 설명하는 그림은 진짜 신선하다. 어, 그쵸. 네. 두 개면 이거네. 룽킹인, 룽킹인. 그쵸. 오케이. 세 개면. 아, 잠깐만. 룽킹인, 룽킹인, 룽킹인. 오, 룽킹인. 룽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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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룽킹인. 아니, 그러면 틀린 거죠. 왜? 룽킹인이라고 했으니까. 야, 됐다. 그냥 룽킹인만 하면 되겠다. 룽킹. 룰 이해하셨죠? 네네. 자, 한 번 더 자기소개할게요. 그럼 누나가, 누나 공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말하지 마. 아, 하지 마. 아, 그런 거 알려줘야지. 시작. 아니, I am ground. 본격적인 시작. 이거보다 시작. 시작. 스타일거리 셋. 스타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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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룽킹힌 셋! 룽킹힌 셋! 룽킹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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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룽킹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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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스컬레이터 넷! 에스컬레이터 누구야? 에스컬레이터 누구였는데? 내가 말했잖아 이거 어차피 공격을 못해. 너무 좋다. 어차피 공격을 못해. 그냥 룽킹힌 넷 하면 그 다음에 그냥 먹으면 돼요. 잘 먹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이거. 뭐가 이렇게 부드럽냐? 야, 이거 짱이다. 와, 이거 진짜 와 어떻게 이거? 영아, 괜찮다. 다시 누나부터 하는 거야. 시작. 본격적인 시작. 스타일거리 셋. 스타일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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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룽킹힌 넷. 룽킹힌 룽킹힌. 룽킹힌 룽킹힌. 그냥 마법의 주문이야. 룽킹힌 넷 하면 먹을 수 있어. 룽킹힌 넷? 오, 이거 뭐야? 그러니까. 해파리, 해파리. 향이.
야 마법의 주문이다 진짜. 그냥 룸킹이 넷 하면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처음에는 우리가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좋다. 우리를 오케이 해보자. 자 누나 가요. 누나부터 가요. 본격적인 시작. 소거리 넷. 소거리 소거리 소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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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소고기 야 소고기 야 우영아 좀 도와줘라. 어, 나 햇반에 붙어 먹어요? 고기 한번 먹고? 다르지? 응, 다르지? 아, 되게 꾸덕꾸덕하냐?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어. 입에서 녹아. 형, 이들의 배 있어요. 나한테 올 거야, 이번에? 밖에 한번 가볼게, 너 대봐. 어. 오케이. 본격적인 시작! 룸키린 넷! 아, 야! 세호 형, 이거 하나 더 먹어. 아니 에스컬레이터. 나 어느 건물은 여기 건데. 아니 에스컬레이터 안 되며. 못하겠더라고요. 막상 할 말이. 잘했어 잘했어. 그냥 주문 같은 거야 주문. 너무 행복하다. 너무 편안한 식사야. 어. 어. 이런 게임만 주구장창했습니다. 어 너무 아니, 좋아. 다 먹었어 근데. 다 드셨으면 그러면 이제 이번 식사는 종료하고요. 다음 메뉴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제 할 수 있는 거지. 누나, 한 번만 더 할래요? 룸킹 인 넷 한번 해봐. 룸킹 인 넷. 룸킹 인, 룸킹 인, 룸킹 인, 룸킹 인.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가자,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내가 룸킹 셋부터 할게요. 오케이. 시, 누나가 하면 돼. 셋부터 셋. 시, 시, 본격적인 시작. 룸킹 인 넷. 내가 셋으로 하면 되잖아요. 뭐야? 세호 형, 이거 또 먹어. 진짜. 너 좀 아, 나 미치겠다 진짜. 네, 헷갈렸어, 헷갈렸어. 세탄대매. 아, 이제 디저트만 먹으면 끝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디저트 나올 거예요. Let's go, let's go. 디저트는 무조건 이겨야 돼. 디저트도 우창민 한 판 더 할까? 좋아 좋아. 예. 사진 찾아왔고? 어, 아 예. 지금 열심히 찾아보세요. 디저트 나올 동안. 나 진짜 좀 제발 좀 잘 하자 좀 먹자 디저트. 어 따뜻한. 팥죽인가? 어머. 따뜻한 뭐 이런. 어 뭐지? 스티키 라이스. 아 스티키 라이스. 속 좀 따뜻하게 하는 그런 건가 보다. 우리 룰 바꾸면 안 돼요? 아니. 이게 사진이 좀 모자라니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사진을 보여주고 두 명 이상 뿜으면 성공인 걸로. 그냥 뭘로 하지 말고 그냥 웃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근데 더 엄격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표정 실룩도 안 되면.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제 표정이 이런 거 안 돼. 안 돼. 미동도 없어야 돼. 전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콧구멍, 입술. 세 번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알았어. 김숙 씨부터. 갈게. 붓기 없는 날. 붓기가 아, 없는 붓기 날. 붓기 없는 날? 아, 없는 날? 벌써 예상이 된다, 근데. 아, 저 사진 너무 세네. 아씨, 어, 두 명 웃었어. 아니, 나는 사실 나 예상도 했어. 나는 붓기 없는 날 하길래 진경 누나 그때 부었던 사진 나오겠거든. 그걸 알고 봐도 웃겨. 나 우울할 때마다 이거 봐. 누나, 나 하나만 물어봐야 돼요? 이 손가락은 여기 왜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왜 붙어 있어? 나 할게. 응. 제목 때려 말아. 아, 때려 말아. 아, 때려 말아 하는 거야? 이거. 아, 나 진짜 때려 말아. 다른 거 다른 거. 전혀. 더 써야 돼. 더 써야 돼. 아 그럼 참자. 그냥 참자. 그냥 참자. 그냥 참자. 씨. 씨. 뭐가 웃겨 저게. 아니 난 딴 게 사진은 안 웃긴데 이 누나가 이걸 시리즈로 준비한 걸 알고 있었던 순간 그 순간 갑자기 여기가 코드가 풀렸어. 그냥 세훈아 너무 웃긴다. 그 다음 거 뭐예요? 그 다음 거. 잠깐만. 또 있어 시리즈. 아씨 그냥 때릴까? 때릴까? 다시 또 때릴까? 때릴까? 아니 왜 이렇게 웃긴데? 야 저거 언제지? 형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 저 세훈 왜 이렇게 웃겨? 진짜 미치겠네.
사실 나도 새우과 하나 더 준비했었는데. 여백의미. 여백의미? 여백의미? 와 계속 변하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게임은 제목이 제일 중요하다니까 제목이. 와. 나 도전할게. 아무튼. 웃음 참아야 돼요. 네 분, 네 분. 네. 본인이 제목 2호점 오픈 날. 오늘 앉아서 2호점을 열었어.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 점집이 너무 잘 다니는 거야, 점집. 왜 저렇게 입장 쓰면서 다니는 거야? 다는데 편안해 보이지 마. 너무 피곤해 보여. 아, 좋겠다. 오, 땀난다. 자, 장영식 준비됐나요? 응, 갑니다. 샵 다녀왔어요. 와. 샵 다녀왔어요. 하나, 둘, 셋. 어? 아까 여기 하나 나왔었는데 저거. 야. 자, 아침형 인간. 응. 저거 무조건 터져. 돈스타, 돈스타. 아, 왜 그러세요? 돈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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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 씨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자, 뭐 짧고 굵게 끝내겠습니다. 네. 손가락으로 한번. 아, 이미지 게임 하나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할게요. 앞으로 하면 그러니까 뒤로. 뒤로. 위로, 위로, 머리. 아, 머리 위로. 아, 머리. 아 그냥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고 왼쪽부터 1, 2, 3, 4, 5에서 손가락으로 하면 돼요. 아, 손가락으로. 네. 아,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주제 씨 1번으로 하겠습니다. 아, 네. 아, 제가 1번. 네. 아, 오케이. 1, 2, 3, 4, 5. 아, 지금 주제 씨 1번, 홍진혁 씨 2번, 김숙 씨 3번, 조세호 씨 4번. 장영 씨 5번입니다. 홍진경 2번, 홍진경 2번, 네. 홍진경 2번, 홍진경 2번, 2번. 네. 이거 따주세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혹시 안 하더라도. 혹시나 이제 헷갈려서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으로 뭐 할게요. 네. 네. 자, 이 팀에서 언밸런스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제일 문제다. 하나, 둘, 셋. 2번. 아, 말로 안 돼. 정말. 나는 형 내 거 보고 어? 얘기하는 줄 알았어. 어, 1번 뭐야? 어, 홍진경 씨. 네. 어 이유를 좀 가리지도 않고 그렇게 뭐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지가 잘난 척 많이 하고 아까 얘기했죠 누나 누나가 맞네 내가 맞네 중에 웬만하면 내가 맞다고 그걸 인정 내가 30만 원 안 받기로 했잖아요 아니 이런 식으로 잘난 척을 아니, 하면 다 입원했어? 팀 분위기를 어, 망치고 있어요 아 그럼 나 잘난 척 안 할 테니까 30만 원 줘요? 아 근데 딴 사람 한 사람도 있어 누구 했어요? 장영 씨가 5번 본인을 제 자신을 했어요 아 또 저 아, 저는 형이 풍년이다 풍년이야 공중파 방송 인터뷰에서 저라는 멘트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써도 돼요? 너 진짜 왜 그래? 전 너무 너한테 만족 못했어 쓸모없고 정말 나빴어요 어 맞아 그럼 빠져 이게 아닌데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조금 강하게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사실 우재가 우재가 이제 우재도 이제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약간 다그치는 경향이 요즘 있어. 요즘 잘난 척이 있어. 그러니까 너가 좀 하는 건 그거를, 좋은데. 그러니까 형, 잘난 건 알겠는데. 해석을 잘못한 게 내가 다그치는 게 아니라 한쪽이 많이 좀 무너져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형, 야 동료라고 하는 거는 무너졌을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야지. 그러면. 동료라면은 이렇게 세우기도 하지만 동료라면은 잘 따라와 줘야 되는 것도 동료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누나 같은 경우에는 눈물이 많잖아. 왜 내 또 나야? 아 근데 진짜 곧 온다 얘. 얘 울면 진짜 큰일 나. 근데 아까 30만 원 안 받는다니까 활짝 하던데? 내가 30만 원 안 받고 인정해요 이러니까 활짝 하던데 그냥?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네.
역시나 손가락으로 한번 표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원하게 해야 되겠다. 언밸런스 팀의 중심, 핵심, 가장 중요한 멤버는 이 사람이다. 하나, 둘, 셋. 자, 2번 두 표 나왔습니다. 어? 나 2번. 나 2번. 아, 형. 어, 나 5번. 너 왜 사람 들었다 갔다 해? 어? 잠깐만. 야. 전 너 진짜 뭐야? 처음이나 자꾸. 지가 제일 문제라고 하고 자기가 중심이래 또. 어쩔 수 없잖아. 그치, 그건 맞아. 아, 고마워. 근데 오늘 너 많이 틀렸어. 근데 저는 2번. 저는 어쨌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뭐 우리 완벽한 무대를 하면 좋겠지만 우린 전문가들이 아닌데 그럼 거기서 뽑아내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색깔이에요, 색깔. 야, 진하잖아. 색깔이 그냥 원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이지? 나는 응? 칭찬이지. 칭찬이죠, 칭찬. 그래서 나는 우리 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팀의 중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번. 나 무슨 색인데? 섞였어, 좀. 뭐 어떻게 섞였어? 그 물감 다 섞으면 약간 고동색 되는 거 아니야? 그 느낌? 고동색이 뭐야? 고동색 오랜만이다. 사람한테 아, 인터뷰도 싸가지 없이 하네. 고동색이 그러니까 뭐야? 제 말은 평소에 그 차라리 동색이라 그래 이놈아. 그 안에 모든 색이 다 담겨있다 이 어떤 색을 낼 수도 있는 거야. 그래? 아니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어떤 색은 못 내. 근데 하지만 다 담겨서 그 색이 만들어졌다 이거지. 리믹스. 근데 진주 누나는 수기 누나가 중심이에요? 어? 나를 집었어? 사실 그게 맞지. 아니 저는 사실은 수건 언니가 뭐 전문 댄서도 아니고 예능하는 언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능하는 언니 이게 맞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아. 아, 이거 너무 약간 예능하는 언니? 김칭도 아니고 하대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예능하는 될까? 언니? 예능하는 언니는 좀 그렇지 않아? 예능하는 친한 언니. 예능하는 아니 언니. 정확하지. 정확한 저 예능하는 개인적으로 친한 언니인데 네. 근데 언니가 의외로 춤을 아, 되게 춰. 안정적으로 추고 실수도 안 해. 웃음과 댄스 모든 거를 잡아주고 맞아, 있어. 맞아. 솔직히 수기 누나가 리더야 진짜. 어. 그래서 약간 언니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진짜? 텐트 하나만 줘요. 세호 형은 왜? 저는 이제 5번을 했어요.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무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하이라이트가 댄스 브레이크잖아요. 아. 근데 그때 제일 조금 뭐라고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장면이 이제 진경이 누나랑 우영이의 장면인데 우영이가 고군분투하더라고. 고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정말 거기서 어찌됐든 간에 진경이 누나를 리드하는 역할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우리가 그 댄스 브레이크 때문에 막 우리끼리 막 댄스 선발전도 했잖아요. 맞아. 맞아. 댄스 무도 대회도 막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영이가 그걸 잘 리드해줘서 또 멋진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결국 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찍은 사람은 우영이 한 명이네요. 아, 왜 본인을 찍었죠? 어쩔 수 없잖아. 다 인정하잖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연습을 해놓고 보니 사실은 저희가 밑도 끝도 없이 곡도 안 나왔고 뭐 아무것도 없을 때 샘 스미스 공연 오프닝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쯤 되고 보니 욕심나요? 뭐 하고 싶은 거 있나요 혹시? 이 멤버들과 이 노래 네버라는 뭔가 뭐 무기라면 무기죠. 이걸 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예. 우리만의 추억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저 우재 형의 의견에 하나 더 붙겠습니다. 그 추억 하바나에서 만들고 싶어요. 나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열심히 한 이상 그렇게 큰 규모의 무대에는 한번 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 우리의 추억으로 남기는 것도 좋지만 그게 우리의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오신 분들한테 어쨌든 그 양질의 무대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라이브 가능합니까? 아, 그건 미안합니다. 그건 진짜 미안합니다. 형 돼요. 형 돼. 아, 사실 나는 지난번에 그 녹음하는 거 보고 제가 어제 봤거든요, 우리 방송을. 근데 그 사이에 많이 늘었잖아. 원, 투, 쓰리, 포, 난도자 시작. 아, 조금 피곤해. 그게 아니라 조금 피곤. 자신감이 어제 방송 이후로 뚝 떨어졌어. 나한테 안 되면 여보 이거 봐. 아, 왜 그래요? 왜 그래? 나는 그때 라도가 나를 막 응원해 주길래 나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 그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 눌렀을 때 칭찬하고 세우야, 뛰면은 자신감 가져. 뭐든지 자신감만 있으면 돼. Don't stop, don't stop. No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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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해보지 않고 소인님은 찐따처럼. 아니야라고요? 나 지금 영상 켜져 있는데. 하지마. 가만 있어. 너 근데 그 영상 왜 계속 보는 거야? 좋아서. 좋아서. 누나 좋아서. 진경 누나 좋아서. 중독성 있어. 큰일이네. 네, 또 다른 분들은 뭐 원하시는 목표나 뭐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행사철입니다. 아 좋다. 한몫 땡기자. 축제철 행사철. 어, 이거 축제는 잘 디디면 이거 중독인데 이거. 이거 진짜 한번 즐겁게 해주는 거잖아요. 사람들 오신 분들을 축제에서. 오. 이 노래가 진짜 신나잖아. 행사 한번 가자. 근데 보통 어, 축제나 행사 가면 최소한 세 곡은 하지 않아요? 아 앵콜 없어. 네버 하고 바로 퇴장? 어 아니지. 아니 너 발라드 한 곡 하고. 너 발라드 한 곡 하고 조남지대 하나 하고. 반편지 하나 하고. 우리 나 반편지 하나 하고 셔럽 하나 하고. 아 누나 그건데. 그대여 그거 있잖아. 어 안 돼. 아 맞다 그거 있잖아. 아, 안 돼. 하나 하고. 어. 그럼 맞네. 근데 저는 행사도 좋은데 저는 KBS의 어떤 어. 전설적인 그런 음악 프로그램에 나가고 싶어요. 가요 무대. 우리 섭외 안 하지. 가요 무대? 가요? 근데 새로운데? 청국 노래자랑 어때요? 야, 우리 냉정에 그건 어때? 우리 그거 돈 따라락 된 거 그 뭐지? 사랑의 리퀘스트. 진품명품? 진품명품. 아, 거기는 공연이 없어요. 아, 중간에 한번 우리가 하면 되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프로그램은 그건 누나 난입이에요 난입. 전국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괜찮다. 전국 노래자랑 한번 딱 치고 빠지자. 근데 전국 노래자랑은 그거잖아요. 중간에 틀리면 땡치잖아요. 우리 시작도 못하고 땡하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전국 노래자랑 우리 초대 가수로 가는 거지. 근데 저는 사실 꿈이 좀 커요. 큰 편이에요. 좀 줄여요. 어렸을 일단... 때부터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꿈을 크게 가졌고 높게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 마음은 인도에 가 있어요. 인도? 어, 네? 왜냐면 인도가 그래서 노래 얘기 들어봐. 인도가 지구상에 지금 최고 인구야. 인도 사람들이 한 장만 사주잖아. 재벌 돼. 진짜. 그래서 내 얘기 들어봐. 인도 방송국에 가. 아 지금 그게 좋다. 어, 인도 방송국이랑 KBS가 뭐 자매결혼 맺은 데 없어요? 찾아볼게요. 네. 네. 그런데 인도 지역 방송이라도 좋아. 거기 지역 방송이 한국 인구야. 거기 지역이 거기도 그래. 있고 10억 인구라고 지금 중국을 넘어섰어요. 인구. 저는 개인적으로는 누나 말에 붙어서 남미 쪽을 공략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남미 이 좋아. 음악이 남미 분들한테는 굉장히 조금 이제 신나게 보면 흔들 수 있는 그런 멜로디일 것 같아서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을 공략하자. 남미도 케이팝 근데 너무 유명해지면 어떻게 우리? 그럼 인도에서 한 3개월씩 살아. 우리 막 비행기 타고 다니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때 생각하지 않아. 인도 3개월. 저는 국내 유닛으로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돼. 우리 단체 유닛. 생활이야. 저는 만약에 인도에서 터지면 저는 인도에서 3개월 살 생각 있어요. 아 그러세요? 타지마할 근처에서. 그럼 홍진동전 어떻게 해, 녹화? 왔다 갔다 해야지. 아 왔다 갔다. 아 인도에서. 알겠습니다. 그 어제 방송도 나갔고 뭐 이제 가이드 버전도 나갔었고 어제 안무도 나갔고 녹음하시는 장면도 나갔는데 혹시 뭐 지인들의 반응 같은 거 있던가요? 일단 제 주위에서는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너무 부럽다. 어, 너무 부럽고 진짜 이 노래 대박 날 것 같다고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어떤 음악 하시는 분들이시죠? 찬성이 준호 씨? 누구? 아니 진짜로 니콘? 전문적으로 이제 음악 하시는 작곡가 분들과 예, 분들이 특히 또 저희 회사 직원분들께서 너무 좋다고 네버 뭐 너무 좋다고 한 두 명 정도? 한테요 들 많네요 분들 네. 복수 혹시 뭐 주변에 저는 주변 반응을 볼 수 있는 게 저희 부모님밖에 없었어요. 어, 같이 보니까. 부모님이랑 봤는데 그 일단 보통 본인 그 자식한테는 도라이란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갱갱갱을 보시고는 갱갱갱 때문에 좀 저한테 넌 좀 진짜 도라이 같구나라는 얘기를 하셨고. 에이 설마. 그리고 처음으로 하셨나 보다. 세호 형 얘기를 짧게 좀 했어요. 부모님께서? 뭐라고? 근데 세호 형, 그러니까 세호 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형이니까 세호 형은까지만 얘기했어요. 응? 은에서 끝나더라. 그 사실 저는 그 조남지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 조남지대는 로코벤이라고 하는 프로듀서가 저희를 계속해서 프로듀싱을 해주고 있고 이제 베린 안영민 작곡가
님이 정말 훌륭한 작곡가님인데 제 어제 방송을 보고는 조남지대 앞으로는 조금 본인의 향기가 그래서 진지하게 세호야 보컬 레슨 받자. 그래서 사실 진짜 유명한 보컬 레슨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형이 지난번에 한번 인사를 했어요 그분을.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살짝 이야기를 했더니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왜냐면은 사실은 조남지대 녹음을 할 때도 제가 노래를 하면 세호야 가 형이 알아서 할게 인사를 그랬었는데. 어제 방송을 보더니 더 이상은 본인도 가족 같은 관계네요. 진짜. 본인도 기계로는 하기 힘드니까 사실 남창희 씨랑 많이 비교가 됐었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형이 어제 방송 그렇게 나가면 앞으로 조남지대 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니 이제 너 보컬 레슨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 좀 활동도 하면서 보컬 레슨을 좀 제대로 한번 발성에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좀 배워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발음도 좋아질 것 같고. 발음도 그렇고 발음도 점점 무너져요 발음이. 그래서 우리 엄마가 통화할 때 가끔 뭐라고 이렇게 할 때 있어요. 엄마 진짜 빠졌어요. 평생 들어온 엄마, 아들 말인데. 엄마 식사하셨어요 근데 그때가 엄마 뜯다 뜯어요. 발음 이렇게 무너지지? 아니 잘하고 있어. 술 때문에 술 때문에. 아 근데 파트가 어려운 파트를 맡으셨어요. 그래. 그래. 근데 솔직히 세호 형 파트가 제일 어려워. 맞아. 그래. 완전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너니까 그 정도 하는 거야. 난 진짜 핸드맨 안 되니. 아 힘들다. 와. 뭐라고 한 거야? 아, 소울이다 소울. 누나는 반응 없었어요? 아, 나는 이제 언니들이 걱정을 해요. 친언니들이. 너 진짜 춤 추고 할 수 있겠냐. 그죠. 이제 곧 나이가 이제 40대 후반이니까 완전. 근데 아니야 다를까 이제 좀 무리가 발목도 그렇고. 그 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사실은. 아 이게 발목도 여기 좀 이상하고.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려고요. 와 멋있다 누나. 아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무슨 음반을 내겠어요? 뭐 이렇게 걸그룹처럼 이렇게 그룹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다 생각이 똑같구나.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하는구나. 저는 진짜 내 생애 마지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들이 항상 지금 다치지 말고 끝까지 빠지지 말고 나중에 네 명이 가는 그림이 보인다고. 아 빠질까봐. 안 빠질까 안 그건 우리가 안 하지. 최소한 몸 관리하면서 하라고 걱정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누나 빠지면 우리가 안 하지. 동선 다시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 아 그건 힘들겠지. 누나 얘기 들으니까 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넌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어. 아니야 진짜 누나 더 열심히 한다고? 너무 무섭다. 너무 진심이 느껴져. 누나는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준으로는 그렇긴 해요. 아니 누나 질문이 그게 아니라 누가 봐도 이제 시작 같아요. 지금은 질문이 아니, 그러니까 어떤 가수 인생으로서 아니, 마지막이 질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반응이 어땠냐고요. 여기 40명이 안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죠. 주변 사람들 반응이 뭐가 중요하니? 그거 물어보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중요한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질문이었으니까 내 지금은 내 가수 인생이 아니, 이제 시작되는 게 중요한 거지. 라이리는 뭐라 그래? 라이리는? 걔는 몰라. 관심 없어 걔는. 아... 자, 이 프로젝트를 OX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OX. 네. 이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을 후회한다. 하나, 둘. 잠깐만요. 후회도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후회한다면 5인가요? 세범. 아니요. 그냥 5X로 갑시다. 흑백. 0, 100. 아예 후회한다 혹은? 그러니까 뭐 50을 넘었으면 후회라고 할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세범 여기까지네요. 어쩔 수 없다. 세범 왜냐면 형 혼자예요? 그 어제 방송 전까지는 뭔가 파이팅이 있었는데 어제 방송 보고 나니까 내 스스로가 너무 무너져가지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솔직히. 아 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내가 막 이렇게 아차까지 하자고 했을지 왜 했나 약간 그런 후회감이 좀 밀려오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하자고 한 사람이 본인 형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럼 괜히 이거를 막 쓸데없는 짓을 해서. 그래서 난 솔직히 말해서 아 왜 그래. 그래서 더 연습을 열심히 했어. 춤 연습이라도. 아, 근데 그때 연습할 때 세호야 오늘 조우재가 한번 했었거든. 잘하더라고. 형이 많이 부담되면 지금 얘기해요. 지금 빠져 그러면. 아니 어떻게 할래? 아니 대체는 돼. 그렇게 대체가 바로 난도 잘 되면 안 되니 사인해주면 받겠니. 야 너 잘한다. 그럼 빠져요.
아니 형 나는 진심으로 걱정돼서. 아, 나는 약간 이제 흐름상 이렇게 해서 토크가 좀 풀릴 줄 알았더니 다 X를 들었네. 죄송합니다. 아, 후회를 하진 않는데 내 스스로의 실력이 좀 후회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세호 형이 실제로 오늘 낮 촬영하고 차 이동하고 할 때 아 어제 그 녹화분을 본인이 보는데 본인이 되게 내 모습인데도 보기 힘들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진심 같은데? 아 근데 왜 진심으로 내가 뭐냐면 진심으로 이거는 그래 우리 팀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 때문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아니야 그게 있었어. 편집상 웃겨야 되니까. 그래. 그 맞죠. 제일 안 좋은 맞아. 부분만 잘라서 넣은 거야. 네. 물론 이제 그렇기는 하지만 내 스스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아 너무 간다. 내가 너무 할 수 없는 거를 하고 그거, 싶다고 해서 했나? 예. 그쪽으로 눈치 없는 걸로는 이쪽에서 이 바닥에서 유명한데 뭐 그건 이거 이거 진짜 인터뷰 중에 이러지 마. 아 맞아. 그래서 내가 지금은 후회가 된다는데 이제 결국에는 내가 노력을 해서 멋진 극복. 분들을 만나면 다시 X를 질 수 있겠죠. 극복. 아니 뭐 근데 녹음할 때 실제로 주우재 씨 녹음할 때 주우재 씨가 조세호 씨 파트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맞아. 네. 제가 들었던 얘기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네. 제가 박자랑 뭐 이렇게 맞춰서 했어요. 근데 라도 형이랑 다른 프로듀서님들이 깔끔하다. 너무. 이 부분은 조세호의 거침이 필요하다. 어 그래? 이게 그러니까 네 이게 이 부분은 맞아. 조세호를 대체할 수 없다. 그러겠어. 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이 부분은 조세호와 기계를 대체할 수 없다. 이거는 어느 정도 거칠고 좀 흐트러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칠고라는 표현이 뭐 결국은 그 뜻일 수도 있는데 결국 조세호 씨의 톤이 좋다. 톤. 조세호 씨의 톤이 어울리는 파트다. 아직 그러니까 이제 나는 원래 스스로가 좀 해도 약간 내 스스로가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크다 보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다시 힘 받고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진짜. 자. 이제 마칠 텐데요. 또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가 또 봐야 하고 또 다음 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또 먼 여행을 짐 써야 되겠다. 야 우리 근데 이거 시작하고 조금 이제 막 우리끼리 파이팅 할 때 우리 언젠가는 이거 해서 해외 한번 그래, 나가자 맞아. 했는데 근데 진짜 그게 눈앞에 다가왔네. 야 그러네요.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시청률이 뭐 변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 하지 마요. 아니 말기를 했잖아요. 그 화제. 뭘 왜 안 나오나 했다. 홍김동전에 들어오는 협찬 제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좀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와. 그 가을이랑 지방에 좀 돌아야 되는데 괜찮으시죠? 아이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저는 오늘 되게 기분 좋았던 게 와 나는 이제 우리 누나들하고는 그냥 형제 같아요. 진짜 남매 같아요. 왜냐면 며칠 전에 수기 누나가 갑자기 전화가 온 거야. 세가 너 사이즈 몇 입어 오르는 거야. 그 우리 동생들 속옷 사주고 싶어서. 맞아. 누나가 선물해 준다고. 그래서 내가 에? 했더니 빨리 말해봐. 너 사이즈 몇 입어? 그래서 나 몇 입어? 했더니 알았어. 키즈용 사면 돼요. 이랬대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진짜 훨씬 저렴하더라. 싸죠. 원단 비밀로 그랬어. 알았어. 저렴해. 비밀로 그랬지. 그래서 그리고 진경이 누나랑도 그렇고 그냥 우영이랑도 그렇고 이제 너무 우리가 그래, 이제 이게 가족 같은 가족처럼 느낌이 되니까 더 이걸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장기자랑 나간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아 너무 재밌지. 아 그리고 홍콩 가면 그게 또 그 해외가 주는 또 그 약간 들뜸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숙소에서 촬영 끝나고 숙소에서 거의 잠 안 잘 것 같은데 못 자지 설레이고 막 들떠가지고. 그러니까 뭐 또 누가 또 뭐 하나 갖고 와서 한 잔 까고 이러면 또 우리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다 같이 진경이 11시에 잘 거야. 그럼 아, 누가 하루에 9시간씩 자죠? 아니 그런데 그리고 홍콩 분들이 보통 세련된 분들이 아니거든요. 홍콩이요? 세계 글로벌 경제 지역이잖아요. 홍콩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홍콩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도시에 계신 홍구 분들이 아니고요. 우리 프로를 떡 집어서 꼭 집은 거죠. 꼭. 꼭. 똑은 아니. 쉬고 계신 것 같아. 내가 PPL가... 왜 이렇게 발음이 틀리는지 알지? 나 누나한테 방송 배웠어. 나 누나한테 방송 배웠어. 누나 영향력 엄청 커. 나 지금까지. 근데 연습을 많이 했나 보다. 발음이 다 새네. 홍김동전을 딱 집어서 그렇게. 홍김 말고. 홍김 아니고요. 홍겼다고요? 홍김동전. 또 와달라고 초대를 하셨다는 게 보통 안목이 아니다. 역시 글로벌 경제 지역이다. 아 근데 진짜 우리끼리 아까 제 세호 형이 막 남매 같다고 했지만 진짜 홍콩 가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냥 별거 안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야 근데 진짜 홍콩 때 분장할 거야?
아, 하지 맙시다. 홍콩만큼 좀 멋지게 가자. 멋있게 가자. 아니, 멋있는 문장 하면 되잖아요. 그래. 멋있게, 멋있게. 그게. 진짜 자, 하지 마. 이상 이제 창피하게 하지 마. 근데 아니 너 특히 그거 알아? 너. 저기 출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 아 진짜 오버하지 마. 무리하지 마. 내가 사실은 아까 진규 누나 사실 누군가 휴대폰 하고 있는 거 보면 안 되잖아. 누나 홍콩 할매기신 찾고 있더라고. 내가 뒤에서 홍콩 할매기신. 안 돼. 누나 그래도 우리 쫓겨나. 지금 나가는데. 누나 그럼 이빨 이쁜 치아 하나 까만색으로 칠할 거예요 여기? 하지 마 진규. 멋있게 가자. 멋있게 오케이, 가자. 오케이 약속. 약속. 때깔 좋게 갑시다. 그래. 누가 봐도 멋있게. 홍콩 비즈니 깔리면 좀 멋있게 등장하는. 나 그냥 장만옥 해줘요.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안 되겠지만. 임청을 해줘. 임청을. 잠깐만. 왜 안 돼? 네? 내가 한국의 장만옥인 거 모르니? 장만옹이요? 자. 됐다. 자, 집에 뭐, 가자. 네, 이제 집에 가자. 네. 자 이제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안무 연습 및 이제 그 네. 중요한 동료들의 날이 있는데. 뭐 갑자기 이거 왜 사는데 갑자기? 화이팅을 외쳐야죠. 언밸런스. 언발, 언발. 언발. 아 지금 뭐야? 뭘로 할 거야? 어떻게? 언밸런스 이렇게? 그래. 아 약간 약. 언발란스. 언발란스. 화이팅 이래. 그래 시작. 언발란스.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보통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게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와 설마 그 전설의 게임? 뭐? 우리 프로그램에서 시작해서 널리 퍼뜨리려고 그랬는데 철저히 외면당해서 여기서만 할 수 있었던 그 코가베스? 코가베스! 코가베스. 아 지금 난리 났어요. 어디서요? 난 난리를 본 적이 없는데 그거. 코가베스 마지막까지 남으신 최후의 1인에게는 동전 5개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주네. 네. 룰 기억하시죠? 코는 코미디언, 가는 가수, 배는 배우, 쓰는 스포츠 선수를 의미합니다. 기본 네 박자로 진행되고요. 코가베스, 코가베스. 어떻게 하는 거지? 김숙가. 누구? 이수영. 아, 뭐 이수영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준비 시작. 코가베스, 코가베스. 언제 해야 돼? 우영 코. 김숙, 세호가, 조남지대, 우영코, 조세호, 잘한다. 진경스, 손흥민, 유민규, 김숙코, 김준호, 우영코, 유재석, 잘한다. 진경스, 와. 이승엽, 우영코, 홍진경. 어? 코 아닌데? 너 이제 코야? 홍진경. 근데 나는 넘어가도 되는 게 내가 불편하지가 않았어. 그래. 오, 야. 오. 진짜. 너무 웃겨. 진짜. 그래. 누나. 내가 불편한지. 오케이 그럼 진경 코부터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 홍진경. 오케이. 세호 코. 엄영수. 김수 코. 유재석. 했어. 했어. 한번 탈락. 코. 베스 코가 베스. 세호 스. 이승엽. 우영수. 황선홍. 진경 스. 이승기. 이승기 진경아 오래 갔었어야 되는데. 우영부터. 코가베스 코가베스. 세호스. 박진성. 우영패. 이병헌. 세호코. 조세호. 우재코. 김숙. 세호배. 이동희. 우영카. 박진영. 세호스. 타이거 우즈, 우영패, 장정화. 과연. 아니 근데 세호가 작전이 좋은 게 본인 되게 피곤해 보이면서.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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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나나나나 안 피곤하다니까? 눈만 그래 눈만 안 졸려? 1, 2, 3, 4 코가 베스 코가 베스
우재 백, 이병헌, 세호코, 조세호, 우재코, 김숙, 세호스, 박지성, 우재카, 이승기, 세호스, 타이거 우즈, 우재스. 땡! 서정원! 아, 서정원! 서정원! 아, 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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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세호 안 졸리구나. 자 우승은 조세호. 자 그러면 우리 밥 먹었으니까 귀신들도 아메리카노 먹거든요. 이거 좀 어 한 잔씩 준비해줘요. 어 유령 좋다. 아메리카노 손들어. 아메리 아 손들어. 아 나 핫. 아 딱 탕현 씨까지 해서 스태프들 커피 속에 한 판 오케이. 어 뭘로 뭘로. 콜. 뭐 모든. 콜. 그거 하자. 그거 하자. 키즈. 뭐라고? 키재기 남자 키재기 게임하자. 제일 재밌잖아. 단순하고. 동전 한번 쓰자. 동전 한번 하자. 아니 동전 말고 그거 하자. 수 그거 순순순순. 에? 수. 왜? 코가베스. 코가베스. 순순순순. 아니 그냥 그지같이 말해도 너무 철떡같이 알아들으니까 편해. 키재기 그러면 코가베스 한번 해봐요. 코가베스 괜찮네. 이게 뭐냐면 코미디언 가수. 배우, 어려워. 스타. 와, 진짜 힘들다. 코가베스. 어려워. 이해했어. 예를 들어서. 아, 바로 이해했죠. 태견스. 그러면은 손흥민. 아, 그래. 오, 바로 오, 잘하네. 아, 근데 태견 형 똑똑해서 금방 할 거예요. 태견코, 태견스만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떠. 태견코, 태견배, 태견배. 근데 난 그거지. 게스트라고 해서 이 게임. 이 게임에서. 당당하게. 해. 아, 그러니까 이미 정보 다 알았지. 바로 듣자마자 아 이렇게 하는 거야? 바로 습득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다 독일 선상에서 보고 커피 내기 진짜 양아치다. 아, 미안해. 가자 해볼까요? 오케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아, 그래 가보자. 해봅시다. 자 그러면 게스트 분부터 공격을 시작하실 수 있게. 알겠습니다. 두 명 뽑아서 둘이 같이 사. 그래 두 명 뽑아. 두 명 그래. 반반 하나 둘 셋 넷 오가베스 태견 어. 우영 배 옥태견 태호코 남창희 김숙스 박찬호 태견스 손흥민 우영배 우수재 김숙호 김형곤 옥탄스 옥텍스 누나 옥텍스 옥텍스 누나 이렇게 못하면 어떡해요. 라텍스 새로 나온가 보다. 옥색 라텍스. 근데 잠깐만 자꾸 우영이가 야 얘기가 왜 달라. 배우가 주우재 왜 자꾸 나왔는데. 저 이번 연도에도 작품이 나와요. 누나 주우재 맞아요. 너 그래? 배우야 얘 배우야? 너 뭐 너 배우야? 형! 내가 지금이라도 알게 해드린 게 어디야? 야 시끄럽고 빨리 해! 조단혁 배우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코가베스 하나 둘 셋 넷 코가베스 코가베스 코가베스.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태견스 손흥민 우제스 박찬호 세호스 김병진 태경코 조세호 와. 우제스 땡. 뭐야? 아, 뭐야? 다행이다. 치즈케이크도 태경이 잘한다. 노력하네. 자 치즈케이크 코가베스 코가베스. 아 네 명이서 해야지. 네 명이서. 아 네 명이서 해봐. 우리 커피 확정. 야 네 명이서 해봐. 네 명. 한 명만 걸려. 야 태경이 한 번만 걸리게 해봐. 자 해보자. 그러면 당번. 아빠 돈 뜯어 빨리. 가자 있어. 아빠 게스트 돈 뜯으라고. 코가베스 코가베스. 우영스 박지성 태경 코 조세호 세호 코 남창희 태견 가 2PM 세호 가 조남진 태견 배 옥태견 오! 우영 가 박진영 태견 코 남창희 땡! 됐어 됐어 디저트! 디저트! 됐어. 근데 왜 이렇게 잘한다! 진짜 잘해. 처음인데 잘해. 태균이 형 똑똑해가지고.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잘한다. 태균 진짜 잘해. 이거 처음 하면 아예 이거 확실히 나와요? 네 나옵니다.
같이 나오는 그걸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셋, 둘, 하나.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이시네요. 네. 예. 반가운 사람들 많죠? 예, 언니스 이후에, 배틀 트립 이후에, 예. 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네요. 예. 저희 기획안에 정확하게 이렇게 쓰여 있어요. 회사에 제출한 기획안에. 예? 출연자 소개 김윤숙 41세. 방송에서 하반신은 이런 거예요. 야외 나가더라도 저는 의자를 좀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좀 편하거든요, 지금. 중도가 차일 수도 있어요. 너무 안 맞으면 얘기할게, 내가. 그러면 진경이랑 애들 노는 걸 제가 스튜디오에서 좀 볼게요. 험난한 길이 예상이 됩니다. 예. 스텝도 사실은 어려운 풀일 수 있는데 첫째 녹화 날미쯤 어디 있을지 그 아예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야? 나중에 막 마지막 장소 제주도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막 그런 거예요? 아니 설마요. 넌 그럴 것 같아. 너 언니스도 사실 처음부터 언니스 아니었잖아. 우리의 꿈을 이뤄준다더니 나중에 뮤직뱅크에 올라가 있더라고. 난 너, 나 너 못 믿겠어. 민효리 씨한테. 아니 불안해 불안해. 아니야 그때 바람 잡았어. 약간 너 가스라이팅 했잖아 우리. 어? 아주 왔잖아요. 즐거웠죠. 제일 많이 우셨잖아요. 은희보다 더 우셨던 거 같아요. 징계가 제일 많아요. 웃다 울다. 그 명자를 남기신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외 프로 좀 그래도 수락해 주신 이유가 네. 이제 나갈 때가 됐다. 이제 일어설 때가 됐다. 그리고 멤버가 너무 좋던데요? 난 진경이 너무 좋아해. 아 세상에서 제일 웃기지 않아요? 제일 웃긴 것 같아. 진경이가. 주제 씨에 대해서 평소에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걔가 서 있을 수 있나? 걔가 하체가 나보다 약해. 네. 그 정도예요? 아 그럼. 키도 크고 허대 멀쩡하고. 아 뭔 소리야. 인증샷 찍을 때만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친 룩 할 때만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힘없이 누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걔가 야외를 한다고요? 네. 오, 걔 촬영하다 픽픽 쓰러질 수도 있어요. 또 다른 특징은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 주먹이 세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물주먹이야. 인터뷰했어요? 안 했어요. 주먹 한번 줘보라고 하세요. 예, 네. 주먹을 이렇게 쥐거든요. 새끼 손가락 뭘 하겠다는 건데. 자기 주먹 한 방이면 다 나가 떨어진대. 이런 허세. 걔가 몸무게가 나랑 똑같았는데. 걔가 나보다 작았나? 걔가 57kg였나? 혹시 뭐 저기 좋은 얘기는 없어요? 좋은 얘기 아니야? 먹어도 살이 안 쪄, 걔가. 예, 네, 소식자. 간장 종지에 밥 주면 그걸 나눠서 먹는다니까. 예. 네. 장점은 웃겨요. 걔가 웃겨. 웃겨요? 네. 조세호 씨. 나 세호 좋아해. 아, 그러세요? 세호 좋아해. 세호랑 프로그램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세호랑은 만난 적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경조사 때 오다 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좋다라고 느끼시죠? 세호는 주변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 친구들이 다 세호는 다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세호 방송도 너무 재밌잖아요. 되게 예의 바르고. 근데 개그맨들은 기본적으로 예의가 바르죠. 한 명이 더 있어요. 누구예요? 2PM에. 네. 정말 훌륭한 친구 있어요. 또. 우영이라고. 우영이 알지? 같이 뭐 하실 적 있어요? 아니, 없죠. 아니, 나는 알지, 우영이를. 아신다고? 우영 씨 딱 들었을 때 어떤 좀 생각이? 우영이 되게 얌전할 것 같은데, 왠지? 그런 이미지시구나. 네. 아니에요? 아니, 우영이 어쩌냐. 저희도 아직 겪어본 적 점잖다. 점잖다. 꼭 결혼하세요! 어쨌든 이게 같이 하게 됐는데 근데 멤버가 뭐 왜 이렇게 모인 거예요? 뭐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웃긴 사람 모아봤어요. 피디님이 웃기다고 생각한 사람 모은 거예요? 네. 그럼 나는 되게 진지해요. 요즘 되게 정신 차려가지고 되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저 옛날에 그 또라이 김숙은 아니에요. 그거를 좀 저희가 아니야 나 정시 차렸어. 예전에 그 게임 중독으로 그 사이버 머니가 2억이었나요? 2조? 아 2억? 2억 뭐야? 2조 2조 예. 그때의 김숙 아 나 안 돌아가고 싶어. 그때는 술 담배를 같이 할 때라 술 담배 게임을 같이 할 때라 사실은 굉장히 힘들 저도 몸이 힘들 때였거든요. 그때 그 마인드 아 그때 마인드? 성이. 내일은 없다 그렇지 그렇지 내일은 없다 못 받고 그건 아직도 있긴 했네. 그때 거칠었는데 되게 거칠었는데 괜찮 방송용이 아니거든요. 저는 뭐 양복은 준비해놨고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래요? 조금 이렇게 좀 야외에서 재밌는 거 하는 프로그램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요즘 좀 없긴 하네요. 원래 성향이 좀 그렇게 계획대로 착착착 이런 걸 제일 좋아하고. 싫어합니다. 계획대로 되는 걸 제일 싫어하고 내일 약속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 깨고 싶어 미치겠어. 그 약속 있는 게 꼴배기가 너무 싫은 거야. 마침 누가 전화 와. 야, 나 내일 보는데 너무 행복해요. 깨지는 전화 오면. 네, 전 즉흥적이고 좋아합니다. 그럼 즉흥적으로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놀러 갈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갑작스러운 그런. 네, 너무 좋아요. 제일 즐거워하는 게 즉흥적인 거. 아 그래요? 네, 계획적인 건 너무 싫어하고. 좀 참을 수 없는 상황 있으실까요? 막 이럴 때는 정말 화가 난다. 아 내가 하기 싫은 거 시킬 때는 화가 나지. 뭐 예를 들면 번지 점프 이런 거 하면 나는 하차할 거야 그냥. 나 진짜로. 나 진짜 하차할게. 미리 얘기할게 이거는 진짜. 아니 너무 싫어. 그냥 내 돈 주고 내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놀이동산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너무 싫어. 공포. 너무 싫어해. 이런 분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전이 나와서 뭐 우리가 뭐 해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누나가 하기 싫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이제 또 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해내면 또 뭐 안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씨 미안한데 나 이 프로 안 할게. 뭐 이상한 거 같아. 나랑 안 맞는 거 같아. 아니야. 나랑 안 맞는 거 같아. 아니야 맞아. 저 송은이 언니 스케줄 그런지 물어보. 송은이 언니 그런 거 되게 좋아해. 모험하고 막 이런 거 계획적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계획과 정반대 프로야. 아 그래? 계획과 그래도 정반대. 언니는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내는 그런 게 있는데 난 주어진 일이 싫으니까 나랑 안 맞는 거 같아. 지금이라도 시작 안 했잖아 지금. 인터뷰만 한 거잖아. 아니. 나는 좀 안 맞는 거 같아. 신발 신었잖아.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신발 나 진짜로 나 진짜 미안해. 아니, 잘하네. 나 너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되게 무서워. 아니야. 나 진짜 안 해. 저 마지막 질문 진짜. 하나만 드릴게요. 저 마지막 질문 잘 안 해. 뭘 자꾸 안 들어. 아니야. 얘기해봐. 아니면 나 지금 바로 나가려고 그래. 아니야. 저희가 앉는 건 좋아한대. 서 있는 게 어색하긴 하다. 하지 마. 재밌는 거야. 하지 마. 나 진짜 나 남자 때려. 진짜. 저희 다음 주 화요일에 영회 녹화가 있어요. 첫 녹화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드레스 코드를 좀 정해봤어요. 홍길 동전. 진짜? 난 너무 좋아하지. 안 되니까. 아 꽁트 라인이에요? 아 나 꽁트로 시작했잖아. 아 나 옛날에 집신 들고 다니던데요. 나 완전 아유 내가 명랑극장 마지막 세대야. 대박이야. 너무 좋아하죠. 뭘로 해요? 홍길동전에서 뭘 해요? 오늘도 분장하면 또 확실하게 하니까. 어설픈 건 너무 싫어. 아 너무 좋아. 나 꽁트 분위기로 가면 나 진짜 행복하게 다 하고 올게. 재밌게 한번 저희가 네. 한번 예, 웃겨주는 프로 한번 오랜만에 네. 네, 한번 한다는 생각을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 열심히 해볼 생각이고요. 김숙 씨를 전담 맡아 저희 작가님이 계세요. 강혜린 작가님이 있고 자꾸 연락 많이 부탁드리고요. 연락하는 거 되게 싫어요. 진짜요. 아, 나 너라서가 아니라 딴 사람도 전화 오는 걸 난 싫어. 나 콜 포비아야. 미리 얘기할게.